3월 셋째 주 관련 검색어 왜 떴을까? 4위 전예빈 웨딩식당. 전예빈 웨딩식당은 왜 떴을까요? 아, 이 전예빈 씨 요즘 미모에 물이 오르셨는데요. 갑자기 결혼하십니까? 실제 결혼이 아니고요. 웨딩 화보 촬영 때문에 몸매 관리를 했던 특별한 식단을 공개해서 뜬 거래요. 그 특별한 웨딩식단으로 이렇게 날씬한 몸매 갖게 됐답니다. 오, 팔에 군살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 특별한 웨딩식단인데요. 보기에는 양이 적어 보이지만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C 등의 영양소 고루 같은 식단이래요. 근데 배는 무지하게 고플 것 같습니다. 식단 말고 다른 비법 없어요? 관리법이라면 사실 노력을 빼놓고는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헬스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웨딩 몸매 종결자 전혜빈 씨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 아주 뜨겁습니다. 그만 빼. 안 그래도 말랬는데 왜 자꾸 빼지. 아, 저 정도는 간식 요깃거리 정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만. 네, 전혜빈 웨딩 식단과 관련된 검색 한번 찾아봅니다. 아, 저는 저게 궁금해요. 김태희 식단. 김태희 식단. 오, 너무 궁금해요. 남동 시원살이면 뭐죠? 네, 김태희 식단 보여주세요. 네. 이효리 식단, 이효리 식단. 아, 이효리 식단 좋다. 왜 이렇게 많아. 청담동 턱시도 스타일. 청담동 웨딩룩. 봅시다.